안녕하세요. 피치 인베스트먼트의 피치 데디입니다. 새하야, 나중에 새하가 피치 인베스트먼트 강 대표님 되면 아빠한테 잘해줘. 이거는 새하가 대표님 되기 전에 아빠가 해주고 싶은 얘기야. 김승우 회장님 쓴 책인데 거기서 챕터 아빠가 조금 좋아했던 것 중에 아빠가 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일곱 가지 비법.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거야. 첫 번째,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짓이다. 이거는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에티켓이지. 그렇지.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이게 도움을 구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이야기야. 세 번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예를 들면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세아야?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이거는 새아가 좀 더 크면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거야. 여섯 번째,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야. 제발 모두에게 사랑할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 말은 진정한 친구는 한 명이면 되고 가족의 지지만 받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세아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거든. 아빠같이 긍정적인 사람.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이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이거는 아빠가 새아한테, 지금 잘 모르겠지만 새아는 지금 10살이잖아? 지금부터 투자를 하니까 꼭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아. 자, 새아가 나중에 강 대표님이 되면 이 김성호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 꼭 새아가 삶의 투자 철학, 삶의 철학으로 꼭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사랑해, 우리 피치. 안녕.